설마 라오스에는 게 먹나요? 먹습니다. 네. 근데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.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라오스에는 쥐도 먹어요. 쥐도. 쥐도 먹고 개도 먹고. 근데 라오스 친구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개를 안 먹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. 만약에 한 60대 30 정도로 개를 안 먹는 친구들이 더 많고 먹는 친구들은 또 있고요. 근데 한 6대 3 비율로 6대 4 비율로 안 먹는 친구들이 더 많다.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렇고요. 근데 쥐도 먹고 그리고 쥐는 시장에 팔아요. 쥐는 시장에 가면 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깜짝 놀랐죠. 쥐를 왜 팔지?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새도 새축으로 잡아가지고 새도 먹고 애니멀이라고 혹시나 했습니다. 애니멀이 아니고 미니멀. 아, 네, 아까 전에 아 미니멀 라이프를 애니멀로 쓰셨군요. 아, 네, 미니멀 라이프. 진짜 쥐는 자신 없다. 아, 저도 자신 없어요. 와, 네. 근데 쥐를 공공연하게 팝니다. 쥐도 팔고 막 그런 귀뚜라미 같은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팔아요. 팔고 도마뱀 같은 것도 팔고 도마뱀인데 이런 손가락만한 작은 도마뱀도 팔고 큰거 이런 거 이런 것도 팔아요. 다람쥐도 먹던데요. 아, 그렇군요. 네. 두더지고기 맛있어요. 그래요? 쥐 종류란 종류 다 나오네요. 참고로 왜 남아메리카 가면 왜 먹는 기니피그 있잖아요. 거기서는 국민 음식이죠. 그것도 쥐잖아요. 식용쥐.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. 안 먹어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쥐고기가 맛은 있는가 봐요. 네.